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왔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친구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원시 생물 중에서 바로 주홍거미, 이 친구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요번에는 또 원시 생물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여기서 발견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보를 받아다가 바로 이 현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친구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바로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 오, 안녕하세요. 어, 뭐야, 동생도 왔어요? 네. 안녕. 오, 친구 혹시 네. 여기서 직접 발견한 거예요? 네네. 이쪽에서 졸업사진 찍고 오다가. 졸업사진? 네, 가는 길에 친구들이 발견해서 가봤더니. 와, 그거 진짜 찾기 힘든 건데 혹시 그 찍어놓은 사진 볼 수 있어요? 아, 네. 와, 생각보다 크다. 네. 이거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확하게? 아, 여기서 저쪽 부근에 놀이터에서 찾았어요. 아, 여러분, 놀이터에서 찾았다고 하면 놀이터에서 네, 올라와 있던 거죠? 네. 이 친구가 바로 이제 뭐냐면 고운땅거미라는 건데, 진짜 실제로 보면은, 아, 우선은 잡으면 보여드릴게요. 아, 그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빨이 진짜 이만해가지고. 옆쪽에서 찾아서. 아, 그냥 여기 길 바닥에 있었다고요? 네네. 그래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어, 기어다니고 있었다고요? 네네. 아, 그러면, 야, 근데 어디서 찾지? 자, 이런 데 보시면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자라져 있는데, 여기 뭔지 모를 것 같고 사람이 좀 인적이 드문 곳 있죠. 보통 이런 곳에 고운땅거미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채집을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토종거미를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곳에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발견을 하는데 이렇게 개미가 있으면 물론 없겠죠. 입자가 좀 굵고 모래처럼 이렇게 좀 파지고 건조된 지역 찾아 해야 되는데, 또 막막하지만 제가 항상 뭐 막막한 곳에 가서 찾아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야, 이런 구멍 진짜 좋다. 무슨 구멍일까? 자, 여기가 아까 구멍이 있던 곳인데, 우선 이런 걸로 이렇게 긁으면은 이제 그물, 전대그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땅거미 종류잖아요. 땅거미과 친구들인데 구멍을 찾기가 좀 힘들대요. 구멍이 뭔가 이상해. 여기 왠지 아닐 것 같아요. 그물도 없고. 야, 근데 이런 데 있단 말이야? 근데 친구가 제보를 해줬잖아요. 근데 진짜 있으니까는 이런데 실제로 채집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구멍이 좀 작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 잘 파죠, 잘 파죠. 이런 데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땅거미 친구 중에서 제가 한국 땅거미랑 주홍거미 전대그물이라는 걸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딱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데, 얘네들은 그물이 안쪽에서만 보이고 이제 입구 쪽에는 그물이 거의 안 보여가지고 결론은 거미줄이 없습니다. 아유, 개미가 많네. 자,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친구랑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생각대로 어렵습니다. 자, 실제로 한 이 정도 구멍이면은 진짜 제일 적합한 구멍의 크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안쪽에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헛된 거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드네요. 여기. 잠깐. 오, 진짜 그물 있네? 야, 우선은 그물 하나 찾았다. 그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 중에서 여기 그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걸 하나 찾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공벌레 지나갔죠?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맞다라면은 아마 고운땅거미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대충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보통 최소 10에서 길게는 20cm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힘내서 20cm까지 파면 되겠어요. 계속 파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게 계속 나오는 거 봐서는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파헤친 부분인데 아유,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원상복귀. 와, 자, 여러분들 진짜 처음이라 그런지 진짜 찾기 진짜 힘드네요. 이런 뭐 화단, 아파트 화단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놀이터에서도 나온다 하거든요. 근데 물론 학생들이, 어린아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 채집을 같이 친구랑 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사실은 집에 한 마리 있거든요. 네. 집에 있는 친구로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수고했어요. 아유, 하이파이브. 오케이, 집으로 렛츠 플리즈.
자, 여러분들 비록 자연에서 채집을 못했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고운 땀거미를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제가 입양한 지 지금 이틀 지났는데 한 마리가 죽어있어서 우선은 이 친구는 빼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로 폐사를 했더라고요. 한번 꺼내봅시다. 이야, 근데 왜 죽었지? 우와, 근데 생각보다 큽니다. 거미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뽑아봅시다. 오, 야, 이렇게, 아, 이렇게 쭉 뽑히네. 낮에 봤던 거랑 조금 다른데? 저 보이시나요? 이제 거미줄이 끊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런 식으로 아예 흙 자체가 같이 뽑혀서 딸려서 나오거든요. 지금 바로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죽어가지고 바로 여기에 이제 살아있는 친구가 있는데 짜잔, 여기 보이시나요? 거미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미줄을 막아놓은 거 봐서는 친구가 탈피를 하던지 아니면은 약간 휴먼기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지 구멍을 막아놨는데 제가 임의대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쪽이 없어요. 오, 저기 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와, 이 친구 살아있다. 오 마이 갓. 와,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살아간다고? 제가 잠깐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친구를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긴 거미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대요. 한 5년 정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제 생각에 더 길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 친구는 성체급이 아니라 약간 준성체급으로 그렇게 크기는 크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자리를 댔을 때 대략 한 2cm 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이거 왜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트립도어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굉장히 흡사한 생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엔 땅거미가 많이 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 외모가 굉장히 특출나서인데 그게 바로 이빨 보가 때문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나요? 이빨. 우와. 야, 이빨 저기다 물리면은 사람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면은 새끼손가락 거의 반절 이상을 관통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저 도가에 진짜 독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 독을 쓰는데 이빨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와, 물렸다는 거는 진짜 끔찍하겠다. 짜잔, 바로 제가 한 달 전쯤에 세팅해서 가져온 바로 좋은 거미 한 쌍입니다. 지금 식물도 많이 자랐죠? 지금 여기에, 오, 여기 수컷 아직 살아있어요. 먹이를 이제 주기 전에 주는데 얘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거든요. 살짝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장 이쁜 거미, 그 세계적으로도 거미 중에서, 그러니까 타란툴라 말고 거미 중에서 거의 돋보이지 않을까. 근데 아마 지금 늙어가지고 거의 죽어갈 수도 있어요. 오, 아직도 팔팔해. 지금 여기 큰 그물 있죠? 바로 이 전대 그물 아래에 암컷이 있어요. 자리 잡고 있는데 보통대로라면 짝짓기가 잘 이루어지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고 수컷이 영양분이 되고 그 암컷이 산란을 하고 그 암컷이 산란한 알들이 태어나면 유체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그 유체들이 배를 빵빵하게 먹이고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구도인. 근데 지금 수컷이 잘 살아있다는 건 짝짓기가 잘 안 됐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대 건물을 오늘은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걷어볼게요. 오, 여기 있다. 이게 좋은 거미 암컷인데 색깔이 많이 다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올블랙인데 제가 한번 먹이를 한번 줘봐서 유인을 해볼게요. 유인하려 했는데 밀웜이 들어가서 좀 안타깝지만 사이즈는 그래도 생각보다 큽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뚱뚱하고 사람 엄지손톱보다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면 제가 고운 땅거미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땅거미들은 이렇게 모래로 되어 있어서 파고 들어가기 좋고 건조되어 있고 그리고 또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잘 빠지는 조건 하에 있는 그런 땅에다가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육할 때는 보통 이런 코코피트 또는 모래 있죠. 그 다음에 펄라이트, 이렇게 가볍고 뚜그라고 이제 좀 입자가 큰 것들을 좀 약간 건조된 상태로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깊숙하게 대략 10에서 15cm로 굉장히 높게 깔아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건조된 사육 환경을 좋아하지만서도 아무래도 생물이기 때문에 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분무를 해줘서 어느 정도 습기가 머금고 대신에 습기가 계속 머금는 게 아니라 금방 증발할 수 있는 환기가 잘 되는 뚜껑에다가 사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쉽지만 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을 최대한 높게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살짝 프레스를 해주고요. 관찰에 용이하도록 유두구를 살짝 파줍니다. 그리고 고운 땅거미를 넣어줍니다. 아마 거미줄 작업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요. 입구가 막혀 있었잖아요. 입구가 막혀 있었는데 그때는 먹이를 먹지 않고 입구가 뚫려 있을 때는 사냥 모드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 친구가 입구를 이제 열어놨을 때 그쪽에 먹이를 떨궈주시면 친구가 알아서 사냥해서 잘 먹습니다.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암컷이에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수컷인데 수컷 완성체가 되면은 다리가 굉장히 길고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자,
자, 여기 엉덩이에 보면은 두 개가 계속 움직이죠. 이게 방적돌기라는 건데 바로 거미줄을 생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 친구가 방적돌기를 움직이면서 거미줄로 주위에 있는 이제 바닥재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로 뭉치는 거 보이시죠? 둥글둥글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너는 왜 죽었니? 개미야, 일로와. 고급 먹이 왔다. 곰팡이가 몸에서 난 것으로 봐서는 백점충이라고 곤충들에게 퍼지는 그런 거 균이 감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친구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뭐야? 아, 제가 그린 거예요. 아, 선물이라고? 네네. 아이고야, 이런 걸 또 안 줘도 되는데. 아, 이거 또 갈아타 걸어놔야겠네. 고마워. 정말 많이 이쁘죠? 우선 이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선 저도 살짝 무섭긴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